안녕하세요. 이제 뭐 입춘인데요. 경자년 새해가 우리 동양에서는 입춘부터 경자년으로 그렇습니다. 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경자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입춘을 맞이해서 대기를 하시고 뭐 원하시는 사업 성취, 만사형통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곧그 2월 6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월남전 참전자 전후회 중앙회 회장 출마를 위한 개소식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요즘 뭐 우한 폐렴으로 뭐 대중동원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 일부에서는 그 전우님들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이런 역으로 물어봤거든요. 아니, 날짜를 잡았으면 시행하는 거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뭐 그런 거 개념하냐? 맞습니다. 그냥 일정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여기서 그냥 그 선거 캠프 개소식 및그 후보 추대 결의대 이거를 그냥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그 너무 그또 보니까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수준이 높은 나라라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개소식을 그대로 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우리 전우들이 많이 걱정을 해가지고 또 혹시 안 하나 연기하나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확실하게 하시는 걸로 전우들한테 일단 뭐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그보다도 요즘 그좀 핫한 문제, 엊그제 그 전남 지부장 고효주 지부장이, 전 지부장이었죠. 전 지부장, 전 지부장이 그뭐 해임 결의 무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인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 인용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일부에서는 저번에 이제 그게 그 지난해 11월 25일 날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초에 그 법원에 제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그이 회장, 임시회장, 박종두 회장, 이분들이나, 임시 지부장 11분, 변호사, 이분들이 좀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 1개월 임시직인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그만둬야 될 판인데, 그뭐 1개월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뭐 재판까지 해가지고 인용까지 받아서 굳이 지휘부장을 1개월 더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는 그런 얘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제 나름대로 앞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후 여러분 한번 그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뭐냐 하면은, 먼저 서현석 변호사가 그 양반이 그 회장 직무 대행이었거든요. 그럼 회장 직무 대행은 2017년 8월 18일 날 정진호 회장이 업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그 회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회장은 있지만은 회장 업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업무 정지를 대신해서 그 회장 직무 대행을 변호사를 법원에서 서현석 변호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변호사 그저 정진호 그 당시 회장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항소해서 지고 3심에서 그 자격 없다고 이제 2심에서 졌으니까는 3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상고해서 2019년 대법원 상고를 취하는 바람에
그 1심, 2심, 1심, 2심 그 법원 판결이 그게 확정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럼 정진호 회장 자체가 행위한 게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네. 지난 11월 25일 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예. 그 당시에 서현석 변호사는 정진호 그 당시에 회장 업무정지 회장을 대행한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행했던 그 원래 본류의 그 정진호 예, 예. 그 사람이 회장 자격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같이 날라가야죠. 그럼 그 대행 자체도 무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제 상식에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는 예. 변호사님들은 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예, 예. 고효주 그 당시에 그 지부장을 예. 임명한 그 행위가 무효다 이 말이야 나는. 직무 대행이니까 결국은 그 정진호하고 그 임기를 같이 봐야죠. 그렇죠. 정진호 임기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효주도 같이 끝나야죠. 예. 예. 대행. 그러니까 예. 정적이 대행이 임명한 저 지부장은 같이 임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대행 임명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먼저 번에도 이 변호사 지금 저 임시 회장이나 임시 이사들이 예. 그 거기에 그 결의 된 게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럼 그때 끝났어야지 왜 지금까지 또 더 해온 것도 잘못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저 3월 2019년 3월 26일 날로 서현석 회장 직무 대행이 끝났기 때문에 예, 같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기준 그러니까 바로 그날 기준에 그 이후에 회장이 예. 없었잖아요. 공석이 됐잖아요. 예, 7개월 동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동주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예. 5일 있다가 예, 예. 업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예. 그 저 11월 초에 이제 그 예. 임기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결의가 예. 된 거 아닙니까? 원칙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직무 대행이 임기 끝날 때 같이 끝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받아. 예. 근데 이번에 그걸 저 가처분 신청을 했을 적에 네, 예. 이 중앙에서 네. 좀 너무 안일하게 죄송하지만은 예, 예. 대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그 인용을 그 빌미를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효주 씨가 그 지부장이 그 정진호 계열하고 무슨 뭐 그 재판 관계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그런데 왜 관계가 있느냐면 예, 예. 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예예. 예. 처음에는 그분도 다 이제 저 예. 원고가 됐었잖아요 민사에. 예예. 예, 예. 그러다가 무슨 인연으로 어떻게 해서 예. 다 소를 취하고 예. 결국은 그 정진호 체제 예. 업무는 정지당했지만은 예, 예. 정진호 체제 밑에서 예. 지부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정진호 측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정진호 측이고 또 이번에 재판을 했을 때 예. 그 저 월참에서 대응하는 팀들도 예. 그 누가 대응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정진호 측에서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정진호 측에서 지역 임명한 사람들이 네. 또 재판에도 대응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실무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무대응했기 때문에 또는 뭐 저 대응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글쎄 그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은 그 직무 저기 뭐야 그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직무를 무대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저기 좀 소홀히 한 거죠. 소홀히 한가,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했거나. 소홀히 한 걸 사실. 네? 아니 그러기 전에. 네, 예. 그 아실만한 분들은 또 아마 그 박 회장, 박동주 회장이 그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거 결정하기 전에. 네. 법원에. 네. 법원에서 담당 재판부에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그. 면담을 해서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아 그렇죠 참. 그렇잖아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예. 법원에서는 예. 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쓰는 거지 예. 질문한 거를 그 답변을 쓰지 않는다 예예 예,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확답을 받고 아 이거는 다시 해놓은 게 맞다 구두상으로 뭐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다 네 확도 받았잖아요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왔는데 예예 예. 왔으면은 그거를 왔을 적에 그 대응을 하고 예예 예. 또 같은 동부지방법원 21부 네 같은 법원입니까 네 같은 그러니까 박동주 회장이 질문한
그 지명한 법원은 예. 21부고 예, 예. 요 가처분 결정 인용해. 그러니까 박동주 회장 임시 회장을 지명한 예. 거는 동부 지방 법원 22부고 예, 예.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서 결정 내린 거는 21부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그거 신청이 들어갔을 적에 예, 예. 21부 재판부나 22부 재판부나 이게 예. 다시 정보 교류가 없는 겁니까? 정보 교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예, 예. 그걸 의사소통이 됐다면은 예, 예. 아니 같은 법원에서 물론 같은 판사가 보기에도 시각이 틀겠지만 예, 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내릴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예. 우리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예, 예. 개인을 무슨 이익이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은 네. 아니 30만 20만 살아있는 전우도의 이런 지금 엄청난 그 핏줄보다 더한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러게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이런 일을 예. 벌어줬다는 거는 이거는 예, 예. 전후 사회에 엄청난 부끄럽고 참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신 생각이십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박동주 회장하고 변호사가 이번에 12명이나 와가지고 대응을 한 건데 예. 아 이런 거를 하나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왜 와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박동주 회장은 지금 임시 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직무 대행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왜 이런 거를 아니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해서 좀 그 책임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아, 책임이 엄청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그 임시 이사회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예, 예. 이 부분을 빨리 그 매듭을 쳐야 된다. 네, 예. 원래 저 2월 중으로 저 선거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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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도 그 일정을 맞춰서 2월 6일 날 이걸 그 저 개소식도 하고 추대식을 네, 했는데 예, 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이 네, 예. 물론 하지만은 예.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네, 예. 이 문제를 말끔히 네.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고여주 문건 저 문제 하나 때문에 뭐 또 임시총회가 뭐 전체적으로 연기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예. 저 연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예, 연기할 이유가 없죠. 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고 예. 이거는 이건 문제 이거고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그야말로 항소해가지고 이의 제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재판은 재판대로 예. 그리고 뭐 이런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지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전체적인 뭐 우리 올 참에 전 뭐 회원들이 또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효주 대신에 와 있는 뭐 지부장이 뭐 또 뭐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 전남에는 합법적으로 다 해서 다 그 예. 임시 지회장이나 예, 예. 임시 대의원을 다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확정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게 뭐 깽판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재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예. 이런 친구들은 이거 뭘 아주 얼참이 정상화되면은 이건 전부 이거 이런 거는 좀 처리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안타까운 부끄럽죠. 부끄럽. 우리 전우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전우들에게 실망감을 크게 주는데 이런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처리도 처리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 전부 한번 속아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그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거 보덤도 제가 그 게시판 월참 게시판을 그 오늘 좀 늦게 그걸 봤어요. 네, 예. 근데 어느 선거편 분은 네, 예. 물론 민주주의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 예, 예. 이번 책임을 물어서 네. 임시 회장 박동주 회장이나 네, 예. 변호사 11명, 12명이 사퇴하라. 뭐 이런 황당한 의견을 예, 주장한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사퇴하고 퇴진할 정도로 아니 그럼 만약 사퇴하면 이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또 훌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벌레 저 네? 똥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전체 일을 망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당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참나.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전우들이 좀 예, 제가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이 70이 되면은 예.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걸러서 예, 예.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해서 이게 과연 이 전우들한테 네.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네, 예. 이런 걸 생각하고 해야지 바로바로 네. 바로 그냥 뭐 즉설주월로 해버리면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예, 부분을 하고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예.
슬기를 모아서 예, 예. 이 지혜롭게 이 예, 대처하는 게 좋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지금 예. 오늘 제가 오전에도 저 국회에 들어와 봤더니 예, 예. 국회 온 자기 선거운동 해다가 여기 저 사무실에 보러 온 사람들 있더라고 네. 일부러. 네, 네. 아니 그 선배님 거기 뭐가 또 문제가 또 생겼다면 아이고 도대체 난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런 야지 아닌 야지 그 사람들이 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네, 이게 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예. 네? 정말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예. 일이에요. 네. 그리고 예. 이제는 저는 이런 예.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런 그 저 이 저 우리 사건 난 이후에 네, 네. 당초에는 민사소송을 A라는 사람 네 사람, 네, 예. B라는 사람 네 그룹, 네 그룹이 네. 두 양쪽에서 그 정진호 회장이 당선 무효라고 무슨 이 재판을 걸은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중에서 무슨 연유로 세 사람, 세 사람씩 이상하게 똑같이 양쪽 A, B 그룹에서 세 사람씩 소를 취하했잖아요. 네, 예. 그 취하하고 취한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 과반수 이상 있는 분들이 정진호 회장 캠프에 가서 일을 한다는 소문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네? 그런 거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난 그, 오늘도 근데 오면서 그랬어요. 뭐 그분들이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막 구속해라고 막 네. 삿대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예. 만약 나중에 그거 저 자기 식구나 예. 마누라나 예, 예. 아들딸이나 손주가 예. 같이 밥 먹다 예. 손주가 말이야 예. 할아버지 예. 아니 작년에 저 사람 물러가라고 청와대 앞에서 이거 했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을 반대로 또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예요 할아버지. 그 돈 먹은 겁니까? 왜 그러세요? 뭐 봐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예. 그랬냐 이게 뭐라고 예, 예, 예. 아들딸 마누라 손주한테 뭐라고 답변하겠냐 이거요. 참 그 인간 쓰레기들이 많아요. 좀 이제는 우리가 좀 사람으로서를 해야지. 아니 전쟁터에 갔다 와서 더 두렵고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아직도 정신 네? 못 차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의원들이 제대로 좀 그 좀 선별을 해가지고 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의원님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차 네. 말씀드리지만은 예, 예. 대의원 228명이면은 네, 예.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네. 대의원대 뒤에는 작곡한 12만 전후까지 32만이 딱 쌍보를 치고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요. 예, 예. 이번 선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내 개인이 아니라 대의원 개인이 아니라 네, 우리 딱 하나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이제 정도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정의감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그 야비나 하고 말이야 술수나 부리고 네, 예. 그거에서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거든. 맞아요. 아니 술만 묻어먹어서 팔자 고칩니까? 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리고 예, 예. 그 더군다나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박동조 회장께서 네, 이번 예. 선거 관리 규정에 네, 예. 권역별로 토론회를 한다고 그 제도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예, 이것도 예. 진짜 전후사에서 예. 파격적인 겁니다. 아, 예, 예. 예. 아주 참, 그, 박동조 회장한테 대단히 이제 좀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전후사에 아주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그 선거제도 예. 규정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대의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예, 예. 이제는 두 번 다시. 예. 전후 간에 이런 그. 예. 쟁송이나. 예. 시비 걸고. 예.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또 예, 앞으로. 예, 예.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도부한테 네네. 아니 무죄 추정 원칙 저번에도 그랬지만은요. 아니 여러분 신문 보시잖아요. 예, 예. 아니 조국이도 서울대학교에서 다 파면했잖아요. 직위 해제된 거예요. 직위 해제된 파면이 아니라 직위 예, 해제 시켰잖아요. 예, 예. 네? 예. 무슨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그 무죄 추정 원칙이란 게 일반인들한테는 가능한데 네. 공직자한테는 그게 해당 아, 그럼요. 안 되는 겁니다. 100% 국민 세금으로 예, 예.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아, 공법 단체가 공법 단체 아닙니까? 그냥 사단법인이 아니고 네. 공법 단체 아닙니까? 그럼요. 국가 단체 아닙니까? 사단법인도 문제가 생기면 그 법 예. 법인을 취소시키는데 단체가 그러니까. 해당 저 인가한 저 관 그 예. 관련된 그 부처에서 준공무원인데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안전하게 예. 지부장
11분 네. 진짜 저 사명감을 가지시고 네, 예. 물론 업무에 예. 과중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네, 네. 저 진짜 이거 선후 사이에 네, 예. 큰 그 핵을 딛는 이런 네.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예, 예. 저 좀 명쾌하게 예, 이 문제를 예.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월남전 참전자의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에 그 임시회장, 임시지부장을 맡으신 우리 변호사님들 일생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족적을 네. 남기셔야지 네. 여기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기시고 자손 대대로 그 참 그 욕먹을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내셔가지고 칭찬받고 정말 그 존경받는 그런 변호사님들로 나타나기 여기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하여간 그 저는 여러분 저 원칙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혹 몇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막 휘둘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가시고 예, 예.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예. 어느 길에가는 그 저 길이 열리지 않나? 예, 예. 문이 열리지 않나? 예,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일단 월참이 정상화 되고 회장이 제대로 된 회장이 뽑히고 그래야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들도 또 우리 참전 못 받은 급여도 받아낼 수 있고 또 그 참전 유공 참전 명예 수당도 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상도 받아낼 수 있고 하는 길이 지금 외길입니다. 딱 한 길인데 이 길에서 지금 우리가 갈팡질팡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길에서 우리 전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평생 두고 죽고 나서도 아마 후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우들이 전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저 입춘이 이제 입춘인데 네. 경자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전우들한테도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회에도 모든 일이 경사스러운 일과 자랑스러운 일만 가득하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